다시 오지숙 팀장의 알짜 정보 설명 들어볼게요.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세요.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다중주택 통건물입니다. 1호선 오류역 도보 7분 거리, 2018년 4월 준공됐습니다. 총 4층 건물로 상가 1호실, 원룸 15호실 구성입니다. 매매 금액 15억 5천만 원,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8천만 원, 월세 보증금은 1억 400만 원, 월 695만 원 예상되고요. 대출 가능 금액 9억 5천만 원 예상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억 1,600만 원으로 전망되는 곳입니다.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다중주택 정보도 함께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. 팀장님, 자세하게 분석해 볼게요. 네, 시장이 불안정하다 하실 때는 서울 내 저평가 지역에서 인근 지역보다 좀 낮은 가격대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저점을 확보하실 수 있는 또 좋은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통매물을 하시려면 상대적으로 뭐 10억 이상의 많은 금액이 필요하실 거라 생각들 하시는데 오늘 가져온 매물은 저희 4억, 5억 미만의 금액으로 저희 투자하실 수 있는 63.1평의 토지를 가져가시면서 또 월세 수익까지 받으실 수 있는 통건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해당 매물은 오류역에서 도보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역과 가까운 매물입니다. 우선 오류동은 인근에 굉장히 산이 많고요. 공원이 아주 풍부합니다. 오류동과 개봉동은 대표적인 그 빌라촌이고요. 인근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. 하지만 공원과 학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. 조금만 나가면 또 대학병원이 있어서 그리고 재래시장과 도서관, 다른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. 그래서 거주하시고 아이를 키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지역입니다. 또 보시면 버스 한두 정거장 거리에 대학교가 세 개나 있고요. 원룸이 필요한 대학생들 수요나 온수산업단지 직장인 수요, 그리고 기타 다른 지역의 수요도 무난히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. 기존에도 빌라업자들이 또 상당히 또 좋아하는 지역이고요. 여기 정부가 마치 조건에 맞는 분들에게 특급 혜택을 주듯이 또 역 주변으로 행복주택과 지금 뉴스테이들이 많이 이제 분포를 하게 되겠는데요. 이렇게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인구를 분포시키는 것들은 주택을 매입하시는 데는 별로 좋은 호재가 아닐 수 있겠으나 그 원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고 상권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1호선을 통해서 서울 도심과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이 아니고 오히려 인근의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, 항동지구 등 새 아파트들이 또 대거 등장할 계획들이 갖춰져 있죠. 건물이 무너지고 또 새로 올라오는 계획들에는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고요. 그분들이 꼭 아파트로 가실 수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류동은 반드시 또 필요한 지역이고 항상 또 수요가 넘쳐날 수 있겠다 설명드리겠습니다. 구로구 정보 만나보고 있는데 주변에 학군과 녹지가 우수하게 형성돼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이 지역은 어떤 호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 네, 사실 구로구 중에서도 오류동, 개봉동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상당히 또 좋아하는, 애정하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2030 생활권 안에서도 생활권 계획 그 안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었고요. 실제 역 주변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역세권 중심으로 입주하는 그 행복주택이 이미 입주를 했고요. 인근의 개봉 뉴스테이, 고청 뉴스테이도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입니다. 이 부분들이 많은 인구 유입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서울 2030 플랜 안에서 또 이 오류동과 개봉동을 묶어서 안양천 서부 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하고 있습니다. 이 일대의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온수역의 산업단지를 또 재생해서 기존 산업을 재편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. 이 오류동이 가장 핵심적으로도 이제 보시는 부분들이 럭비구장 부지와 동부제강 부지가 화두가 되는데 이 부분을 서울시 자체에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산업 문화의 복합 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.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움직이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중심적으로 또 보셔도 되는 점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. 이것은 또 녹지가 상당히 풍부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녹지가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니라 또 경관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오류동은 또 과거 조선시대부터 오류동 리로 불리는 만큼 오래된 또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관이며 역사 문화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점, 그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.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서울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또 선정될 뻔했던 남부광역 급핵철도도 잠재적인 호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.
오히려 이제 오류역을 지나서 잠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. 이 경제적 타당성이 상당히 또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오류동의 중요성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. 구로구 오류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 계획이 다양하게 있는 곳이었습니다. 이 부분도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팀장님 이미 다 지어진 건물이라고요? 네, 2018년도 4월에 준공을 맞춘 이제 신축급 통매물이고요. 1층은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지상 4층까지 2, 3, 4층에 그 원룸이 5개씩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총 원룸이 15개 호실, 상가 1개 호실 구성되어 있고요.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드럼 세탁기, 냉장고, 붙박이장 등 풀 옵션이 갖추어져 있고요. 그 CCTV와 또 무인 택배함, 공동 현관문이 모두 설치된 최신식 그 건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특이할 점은 보통 다중 건물을 찾아보기 힘든 승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 임대는 지금 전체가 다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. 월세 수익은 보통 한 700만 원 선 예상이 됩니다. 네, 1층 상가와 또 2층에서 4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통 건물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가격 정보도 들어볼까요? 네, 임대 수익을 운영하시는 이 원룸 건물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전세로 돌리셨다가 월세로 또 전환하시고 이렇게 운영하시기가 편리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소액으로 들어가셔서 좀 이렇게 어떻게 운영을 해보겠다. 오히려 상가 같은 큰 건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건물 한번 운영으로 시작을 한번 스타트를 끊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보여집니다. 매매가 15억 5천만 원이고요. 대출은 그대로 승계를 하시게 되면 9억 5천만 원 되시고요. 보증금 1억 400만 원에 월 수입 관리비 포함 695만 원입니다. 이자를 제외한 연수익은 4,540만 원 정도로 상당히 수익률이 좋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다중주택 통건물 가격까지 챙겨주셨습니다. 다음 정보 다시 김윤지 팀장과 함께할게요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